삼복더기 잡을 도사 등장. 운명의 만남 주인공은 바로 달기였습니다. 피로 해소에도 탁월해. 닥터가 딸 없가나요? 달기의 특별한 변신이 궁금하다. 100% 국내산 닭만 고집하는 사장님. 백숙을 위한 사장님만의 비밀 병기가 있다고요? 무 껍질에 그 무에 들어가 있는 효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그 시원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고 그 감칠맛을 내는 데는 무 껍질이 제일 좋습니다. 당귀, 수삼, 엄나무 등 다양한 한약재는 달걀 잡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단맛도 내준다죠.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그런데 달걀 온천역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강한 불로 1시간, 약한 불로 무려 5시간을 삶는 닭.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고기를 이게 드시기 좋게끔 쫄깃한 식감을 하기 위해서는 5시간 정도는 요 약재물에다 삶아줘야 합니다. 질길 수도 있는 노개는 삶는 방법에 따라 치명적인 매력의 백숙으로 재탄생한다죠. 푹 삶아진 닭은 먹기 좋게 뼈와 살을 손수 분리해주는데요. 시간과 정성이 드는 만큼 예약이 필수랍니다. 닭과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줄 과일의 등장. 그런데 손질된 과일이 믹서로 직행한다? 고명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저희 집만의 그 비법 소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천연 단맛은 물론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 그 한 몸 갈아 진정한 궁합을 보여주겠답니다. 이틀간 냉동 숙성을 거치면 살얼음 동동 뜬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다양한 채소 고명도 빠질 수 없죠. 저렇게. 과일과 달걀 특별한 로맨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상큼하고 그런 태국풍 닭 요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태국 여행 도중 먹었던 특이한 닭 요리에 반한 사장님. 많은 시도 끝에 소스를 개발해 한국인 취향 저격 제대로 성공했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 그중에서도 달걀 부족한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한데요. 더군다나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브로멜린 효소도 풍부해 단백질이 많은 닭과 천생연분입니다. 새콤 달콤한 과일과 한몸된 노개백숙으로 올여름은 상큼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가삭하다가 쫄깃하다가 시원한 맛?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백숙이랑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과일이 들어있어서 여름에 먹기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불끈! 진짜 맛있다! 오, 시원하다! 이게 바로 여름의 끝판왕입니다.